군사체계를 망가뜨린 게트롤 김정은이 궁금하지?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. 어. 김일성은 간부들의 충성 경쟁을 위해 성과가 좋으면 벤츠, 고급 시계 등을 선물하는 선물 정치를 했단 말이야. 셋째 돼지 정은이가 안 따라할 리가 없단 말이야. 근데 살짝 잘못 따라했단 말이야.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계급장을 뗐다 붙였다 한단 말이야. 간부들은 별 계급을 달기 위해 평생을 당해 헌신하는데 그렇게 노력한 사람의 별을 정은이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한단 말이야. 기분 좋으면 별 하나 붙여주고 안 좋으면 두 개를 떼버리거나 장성급을 아예 연관급으로 내려버린단 말이야. 당연히 간부들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 아부를 하는 게 진급 확률이 높단 말이야. 실제로 현재 인민 군 원수인 박정철은 아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6년 만에 소장에서 중장, 상장, 대장, 차수를 거쳐 군인 최고 계급인 원수를 날아버렸단 말이야. 북한에서는 하급 병사도 1년에 1계급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던데 아부만 잘 떨면 장성급 승진이 더 빠르다니 아주 그냥 정은이 뱃살처럼 고무줄 계급장이란 말이야. 수령동지께서는 참 풍채가 있으십니다. 뭐? 나 뚱뚱하다는 거지? 너 이등병. 수령동지는 참 날씬하십니다. 너 대장. 야, 넌 뭐냐? 저는 풍계리에서 맥도날드, KFC, 명륜 진스 갈비, 롯데리아 운영 중입니다. 조선 최초로 외국인 원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.